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것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.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운운하고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이 대표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 대표는 대선 패자가 아닌 피해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. 반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는 구호로 시작됐습니다.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3일째 단식 중인 점을 염려하며 검찰이 수사를 조속히 매듭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